넷플릭스 그 개발 엔지니어들 한국 분들하고 아, 미팅을 네.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아, 네. 네,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콘텐츠의 개수를 모르더라고요. 언제든 네. 네. 그리고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콘텐츠를 카운팅해서 페이징을 놓잖아요. 네. 근데 거기는 페이징이 없어요. 넷플릭스 사이트는 네. 페이징이 없고 모든 게 그냥 추천. 그렇죠.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인덱싱이라든지 네. 메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겠네요. 네.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 무서운 게 CDN은 그러면 정적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. 콘텐츠 전송 개념으로 보지 말고 웹의 확장 그리고 웹 서버의 확장 개념으로 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. 초기에 클라우드를 제안했을 때 다들 반응이 그거 믿을 수 있어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. 제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받습니다. 클라우드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?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. 그러니까...